하고 프랑스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할 건데요. 저희가 파리에 3일을 묵지만 파리 내부는 전혀 보지 않고 저희 오늘 첫째 날에 그 오베르로 가는데요. 고가 두 달 동안 살다가 숨을 거둔 거기로 가는 열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. 첫날부터 비가 내리네요. 그림을 통해서 외부의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내부에 또 들어와 보니까 자그맣고 그런데 분위기 좋고 훌륭한 고딕 양식의 그런 교회네요. 안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쪽면 바깥이 고흐의 그림이 나오는 그 부분이겠죠. 당연히 안에 고흐의 그림 복제품이지만 그림도 있네요. 저 왼쪽 편이 저 그림 속에서 본 모습이네. 여기가 까마귀라는 들밭? 그 들밭 아니죠, 여기? 여기가 고흐와 동생 테오가 묻힌 무덤이 있는 묘지인데요. 오늘 날씨가 또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좀 그러네요. 저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. 아, 여기구나. 우리도 헌화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꽃을 살 곳이 없었네, 오는 동안. 원래 태호 무덤이 네덜란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일로 화장을 해서 이장한 다음에 둘을 떼놓을 수 없다는 거 아니까 하나의 덩쿨로 이 무덤이를 덮었대요. 그래, 별 장식이 없지만 이게 덩쿨로 덮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무덤 근처에 있는 밀밭에서 그 마지막 그림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렸다고 하는데 저기 팻말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인 것 같아요. 이제 다 베고 황량한데 까마귀는 있네요, 까마귀. 여기 맞는가? 맞겠죠, 뭐. 이 시골에서 바뀌어봤자. 이 삼각형 이쪽은 그랬나 보다. 여기 그 오베르 계단 그림에 나온 골목하고 계단이 여기인가 봐요. 이렇게 저 계단 보이죠? 도비니 박물관 지나서 가는 계단. 여기가 라브 여관 뒷면인 것 같네요. 저 딸 고우가 마지막 10주를 살았던 라브 여관인데요. 여기서 7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고 하니까 지금 여름 기간 동안은 개방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없고 고흐의 의자나 방이나 이런 것들을 박물관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.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오베르 시청사도 고흐가 그렸는데 시청이 예쁘게 조그맣게 생겼네요. 시청 그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.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서. 호텔 드 빌. 이 마을은 진짜 고흐한테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. 그죠? 고흐가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, 이 조그만 마을에. 지금 성수기가 아니라 여기도 문을 닫았는데 압센트 박물관이요. 고흐도 즐겨 마셨고 그래서 뭐 노란빛을 그렇게 사용하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만.
저 간판에 스푼이 이거 압생트 만들 때 위에 각설탕 올려놓고 이거 떡떡떡떡 떨어뜨리는 그 받침 그거구나. 샵도네 샵도. 보자 샵도. 여기는 고흐가 그린 저녁 노을의 풍경 배경이 된 성이라는데 그림을 못 봐서. 어쨌든 17세기 건축물이래요 이 성이. 날은 흐리지만 가을 풍경은 제대로네요. 좋습니다. 할 말이 없어. 가을 뿌리수가 나온다 해도 물이 추워서 안 틀어지진 않는다. 이 성은요, 앙리 4세 왕비 마리드 메디시 친구인 이탈리아 은행가가 17세기에 건축했대. 프랑스식으로 아름답게 꾸민 정원이 인상적인 곳이라네요. 우리가 이제 의사 가셰의 집에 갈 건데, 고흐의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본 사람들은 그 고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? 우리가 빈센트 그림에 나온 곳, 뭐 인물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이 밑에 바닥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산티아고 순례길 같으면 노란 화살표 같은 거. 여기가 의사 가셰의 집이네. 근데 진짜 러빙 빈센트 보니까 좀 가셰가 의심스럽긴 하더라. 진짜 11월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. 이게 조각가 자드킨이 만든 고흐라는데 저 왜 이렇게 안 고흐 같소 근데 내 생각만 그런가? 그니까 어쨌든 화구를 들고 나서는 고흐를 올 때는 기차 한번 갈아타고 왔는데 갈 때는 버스하고 기차를 타요.